이 사마리아의 장녀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하기 전에 여러분, 이 얘기는 나만 얘기의 단편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연결을 시켰냐고 하면, 그 남한 장군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4장 25절 6절에 있죠. 그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문둥이가 참 많았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문둥이보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 아람 사람, 시리아 사람, 이스라엘과 원수 되는 대적 국가에 있는 시리아 사람의 군대 장관 나만만이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치유하여 주셨다. 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문둥이는 치유를 못 받았을까? 이거를 여러분이 꼭 그 답변을 여러분 마음속에 얻어 가지고 지금 계속해야 됩니다. 답변은 제가 사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온 이스라엘에 참녀가 참 많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구원해 주신 장녀는 어느 장녀뿐이었다? 사마리아 장녀뿐이었다. 왜? 왜? 그 이스라엘에 수많은 장녀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서 구원을 주신 그 사마리아 이 장녀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 여러분. 이제 이런 점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장녀, 이 얘기가 나오는 곳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아시겠죠? 그 8장의 경우에서는 그 장녀가 간음을 하던 현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발각이 돼서 잡혀왔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온 거를 예수님은 그 장녀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 장녀를 구원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장녀 이야기는 상당히 특별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사마리아 장녀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사마리아 장녀도 결국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온 장녀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됩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그런 간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쳐 죽이기는 커녕 두 장녀 다 어떻게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보고 아, 이 예수라는 작자는 모세 율법을 안 지키잖아.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보냈더라면 분명히 와서 율법을 잘 지킬 텐데 아, 이 예수는 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로 치라는 율법 이런 거 다 안 지켜. 자, 이 사마리아 장녀도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습니다. 돌로 쳐 죽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바로 제가 벌써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은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다. 내가 이제 와서 완전케 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 율법에는 이런 창녀들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그 창녀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모세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 율법을 완전하게 하면 그들도 사랑하고 구원하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철저히 조건적이었죠. 그렇죠? 그러나 그 모세로부터 온 율법은 조건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것은 바로 은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불완전했던 완전케 되어야 할 모세의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마리아 장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자기가 그 장녀에게 구원을 주려 오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깨닫게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아, 그 사마리아 장녀가 아, 당신은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직 못 알아보고 그런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보낸 나에게 보낸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자, 여기서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당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지자이시니까 내가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한데 질문이 있습니다. 뭘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이것이 20절입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란 말은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당신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우리 조상들은 바로 이 산, 이 산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 뭐산 이름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희를 미워하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보러 오지 마. 하나님도 너희를 더러워서 안 받아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보러 가려고 해도 못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도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자. 그래서 이제 그리심산에 나름대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준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좀 변조시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모세 율법은 다섯, 그렇죠? 그 변조된 사마리아식 새로운 율법은 뭐예요? 여섯, 여섯 번째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었는데, 당신들의 말을 들으면 예배할 곳, 예배를 봐야 될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 보면 그건 무효.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줘. 그리고 예배를 보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보려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유대인들은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다면 그리심산에서 예배 보는 거 이거는 예배 아무리 봐봐야 꽝이네. 정말 그럴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보세요. 나만은 유다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속하지 않았어. 그러나 무엇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나만 장군의 마음, 영혼. 예.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장군이 던진 질문은 뭡니까? 문둥병 다 낫고 난 뒤에, 우리 왕하고 우리 우상 림몬 신전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왕이 절할 때 나도 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가 숙여질 때 이거를 나를 치유해 주신 당신의 엘리사 선지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용서해 주실까요? 물었잖아.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그런 조건을 걸지 않는다.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 영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여기서는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나와요. 영과 진리. 그래서 영어로 하면 spirit and truth. 영과. 자, 그래서 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봐야만 유대인들처럼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 지금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말을 들어라. 그리심산 예루살렘 성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교파가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라 네가 어떤 하나님을 네 마음속에 받아들였냐. 그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봐도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예루살렘 가봐, 장소가 옳다고 해서 교단이 옳다고 해서 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너와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 그리심산 예루살렘 그건 문제가 안 된다. 그거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 말이 제가 맨날 쓰는 종교,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상관없고 네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네 마음속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께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너하고의 관계,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되었다.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라는 말은 지금 여기 보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이 장녀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 너는 이제 너에게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진짜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지금 왔다고. 그게 언제라고 봅시다. 그래서 너희는 사마리아인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상하게 다시 변질시켜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마치 예루살렘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하고 뭐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장소가 중요하다. 그래서 믿지만 결국은 구원은 누구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이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죠? 옛날 조상 때부터, 아담 때부터 쭉 거쳐서 노아를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쭉 해서 그 족보로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 족보요? 유대인 족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족보로 태어나게 해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서 그게 누군데? 자기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네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절대로 유대인들은 너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로 대화를 안 하지만 나는 지금 너와 대화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누구에게 예배할 때?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말을 반복합니다. 보면 아버지께 이제는 어떻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신령은 성령입니다. 영. 왜 여기다가 이렇게 신령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면.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경배 드리는데 예배하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이것을 구식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신령과 진정, 그것도 꽤 괜찮은 말이지만, 이게 원어하고는 조금 다른 번역으로 해놨으니까,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진리, 네가 받은 그 진리를 깨닫게 한 성령, 그래서 그 성령과 그 진리, 성령이 깨닫게 한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 세미나 때 한 세 번, 네 번 얘기 해드렸는데, 진리가 뭐예요,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무엇이다? 생명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이라고도 부르고 생명의 말씀이라고부터. 그래서 사랑, 진리, 생명. 이것이 하나이다. 이것이 진리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일 때만 성립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다. 라는 것만 알면 네가 어느 교단에 속해서 어느 건물에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든 네 마음속에 그것만 확실하다면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만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 집에 잡혀간 그 노를 잡은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도 여러분 사실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이방인 집에서 자고 먹고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러나 그 어린 소녀는 그렇게 어리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영과 진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장군님의 문둥병도 고쳐 주시는 그런 분이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 곧 너에게는 지금이야. 왜? 너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유대교에서는 또 너희가 믿는 사마리아식 교회에서는 너 같은 여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지 않는다고 가르쳤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믿는 그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래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정말, 그래서, 아, 그렇구나, 를 깨달는 것은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고 있다. 나도 찾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찾고 있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찾다가 보니까 엘리사 시대는 나만을 찾았고, 네. 오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찾았다. 그래서 나를 너에게로 보냈다. 크, 박수. 이 얘기예요. 네. 신령과 정말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교회를 의지하고, 예. 그래서 지금 이 많은 교단들이 이 교단에 속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교단에 속해 가지고 그 교단에서 세례를 받고 또 뭐 뭐도 받아요. 세례 증명서도 받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행정 절차가 있고 교단이 있고 그래서 어떤 기득권이 단체가 형성돼 있고 결국은 아버지께 예배드린 것보다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것을 종교 행위. 그러니까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냐, 어떤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교인은, 그런 사람은 진짜 주위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꼭 같은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교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그 영은 사랑의 영이다. 생명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와, 여자가 깨름칙하던 것이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예, 유대인들 말 들으면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의 여호와 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뭐 천국도 못 가고, 특히 뭐 그 하나님은 자기 같은 장녀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으니까 가만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같은 아무도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는 더러운 여자를 인간 취급을 해주시고,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걸 들어보면 볼수록 뭐예요? 선지자같이 보였다가 이제 이 말을 듣고는 혹시 이분이 뭐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자. 참 성경은 이렇게 보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재밌죠? 여자가 가로대, 번쩍 생각이 들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잘 이제 설명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의문들이 어떻게 다 풀린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죠.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에게 지금 너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내가,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야. 너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어. 그렇죠? 너는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는 것을 너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여자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는 여자일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 예수님이 나야.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야. 너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란 말,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어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게? 이 로마 이 자식들은 말이야, 나쁜 놈들이야. 쳐들어와서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세금을 뺏어서 착취해가고, 뭐 자기들은 힘들어 죽겠어 살기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게? 이 나쁜 놈, 이 이방인 로마 이것들을 쳐부수고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유대를 어떻게 해방시키는 메시아. 여러분, 그러니까 메시아를 우선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건적으로, 세속적이다, 이마, 세속적. 그죠? 그래서, 그 세속적, 하나님이 그렇게 세속적이라면, 하나님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왜? 조건적이신 분이니까. 그렇죠? 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네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다. 내다, 나다, 나. 여러분, 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마리아, 그 유대인들이 싫어, 미워하고 싫어하고 더럽게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가 나를 경배하고 있을까를 찾았다, 이거지. 다른 사마리아인들, 다른 유대인들은 다 조건적 하나님, 예,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잘 보시고, 평가하셔서 천국에 데리고 갈 만하시면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자, 27절은 생략하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라.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물길을 생각이 없어졌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이때까지는 이 여자는 사람을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피했어요. 사람들도 그 여자를 보기 싫어합니다. 그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주고 사람들에게, 동네들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네들이 잘 아는 대로 내가 그동안에 행한 모든 그 죄들을, 나쁜 일들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어떤 유대인 남자가 왔는데, 내가 내 과거를 다 소상히 알고 있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 그런데 이 사람은 와서 보세요. 여러분 다 와서 보세요. 이분은
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구원자. 구원자가 아니냐? 내가 기다리던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래가지고, 이력. 아무도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이 진짜 더러운 죄인 이 창녀가 갑자기 뭐가 돼버렸어요? 선교사가 돼버렸어. 선교사. 기쁨이야. 자기 체면 이런 거 필요 없어.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받. 유전자 켜졌어요? 안 켜졌어요? 켜졌어요. 이 여자는 이제는 불면증도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면역력도 막 강해질 거예요. 와! 이 그렇게 내가 봐도 참 더러운 년인데 나 같은 년 그리고 거기다 사마리아 여자인데도 나한테 말을 걸어주고 이렇게 대화를 해주고 결국은 이분이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 구원자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보내주실 수가 있어? 기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장녀의 치유는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계속 조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벌 줬구나. 그럼 우리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해야 되겠다. 그래야 벌 안 받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 받는 이런 감동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종교적일 뿐 유전자를 박혀주는 생명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식에 빠지고 그냥 엄숙하고 이러한 종교적인 그런 얼마나 형식이 중요합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어릴 때 7살, 8살 때 그때는 참 군것질할 것도 없고 배도 고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군것질 할 거, 얻어먹을 때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또 교회로 구호물자가 나왔어. 그 미국 선교사 교단에서. 그래서 거기 가면, 비스켓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고, 그래, 딱 갔는데, 가서 이제 가끔 가다가 한 개씩 얻어먹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한 권 줘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창밖에서 갑자기 뭐 재밌는 소리가 나. 근데 이 창문을 볼 수가 없어. 이렇게 키가 작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게? 그때는 교회에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예배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여러 권 있는 성경을 이렇게 포개놓고 그 성경 위에 올라가서 봤어. 와, 그러다가 혼났어요. 장로님한테. 이놈! 와, 그래서. 그 바람에, 아이고,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분이구나. 성경 한번 밟았다고. 이놈이! 그런 식의 신앙을 종교적, 형식적. 성경책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디디고 올라선다든가 이거는 앞으로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사랑이 중요한 거지. 이러면 이제
그거 한마디로서 이 이상구를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조건적이야. 무서워. 조금만 잘못하면 혼내줘. 그런. 자,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이 여자가 막 진짜 기쁘단 말이에요. 와, 저 여자가 만난 분이 메시아라고? 저 여자도? 저런 더러운 창녀도? 저렇게 천국 간다고 기뻐하게 만들 수 있는 메시아라고. 그래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오더라. 이건 그냥 뛰어넘겠습니다. 자,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과거의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예수가 나의 과거를 다 말하더라. 그럼 과거 다 말한다고 예수를 믿어요? 그 말은 안 해요. 과거를, 내 과거를 다 아시더라.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안 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여러분도 다 알잖아. 그런데 이분이, 이 메시아는 그 과거를 다 알면서도 나를,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음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더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드디어 뭐요? 와, 그러면 이런 여자도 어떻게, 구원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한다. 와, 이건 진짜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네.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얼굴 표정이 환하고.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획에 없던 이틀을 거기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틀을 유했다.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사마리아인들하고 함께. 어디서? 사마리아에서.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인들은, 아하,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은 저런 장녀도 사랑하시고, 우리 사마리아인들도 어떻게 인간 대접을 해주시는.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날 이 여자 덕분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유전자를 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누가?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한 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어떻게 듣고
친히 들었다. 우리 귀로 직접 들었다. 직접 들어보니까 네가 한 말이 맞다. 이 말입니다. 직접 듣고 보니 그분이 참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구주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 우리도 어떻게? 우리 사마리아인도 이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처럼 어떻게 자기를 반겨주지 않는다. 맨날 죽이려고. 그렇죠. 왜? 철저히 조건적으로 믿으니까. 자. 그래서 갈릴리에 가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더라. 자, 이제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꽤 좋아해요. 이 갈릴리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네, 유대 땅, 그 유대인들 중에도 제일 뭐예요? 사마리아에 가깝고 제일 쌍놈들이 사는 곳입니다. 네, 어부들, 그렇죠. 고기나 잡고 무식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종교 바리새이나 서기관 하나님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 공부를 많이 하고 할수록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면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 대접을 잘 못 받는 무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단순하다. 그렇죠? 우리 같은 이런 하급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이래서 여러분, 결국 나아만 장군이 구원을 받았다. 지금 사마리아 장녀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 구원은 회개, 구원에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예수님은 그 장녀 보고도 네가 이때까지 한 나쁜 짓도 다 뭐요? 회개해라. 나만도 엘리사 앞에 갔을 때 엘리사가 네가 그동안에 한 모든 죄를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뭘로 나타났습니까? 나만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흙을 좀 퍼가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거죠. 무슨 죄를 짓고 이제 저 죄,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마리아 이 장녀는 이제는 사람들이 거북하지도 않고,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이제는 얼굴에 완전히 뭐요? 철판 깔았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회개라는 거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고, 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를 깨달아 보면, 이때까지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은 것이 다 뭐예요? 다 자기 인생 자체가 다 회개거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그게 회개죠. 그렇죠.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사실은 요즘 현대식 말로 하면 U턴입니다. U턴. 아시겠죠? U턴은 가던 방향을 어떻게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광주로 간다고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내가 경부고속도로에 와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바꿔야죠. 내가 부산으로 광주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었던 그 자체가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뭐 가다가 휴게소 들려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래도 목적지 자체가 뭐예요? 틀렸어. 조건적으로 가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광주로 가자. 내가 이때까지 가던 길은 완전히 뭐예요? 잘못된 길이었구나. 이거를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회개는 구원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회개를 안 하면 구원 안 해주실 거야. 그거는 이미 그 하나님 자체가 틀린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달라져야 돼. 그렇죠? 예, 그 예배하는 대상이 계속 조건적 하나님이면 결국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 천국 가기 전까지 과연 나는 이 정도면 천국에 갈수 있을까라는 의심, 믿음이라는 것은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항상 걱정거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무조건적이구나를 알아야 우리는 그제서야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것, 의심할 것이 없어. 왜? 무조건적 사랑이신데. 그래야만 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릴 수 있고, 그래야 내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뭐야, 유전자가 진짜 켜지고, 놀라운 하늘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경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이다를 보여주려고 한 줄 한 줄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요한복음을 쓸 때도 사도 요한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이제 보면 사도 요한도 참, 이 요한이라는 사도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 정말 무조건적 사랑을 이렇게 깊이 깨달았구나. 그래서 참 이것을, 이 말씀을 또 이해하고 또더 깊이 이해하고 하면 정말 기뻐져요. 그 기쁨 속에서 여러분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